쿠폰은 전단지로 가득해요. 딱 하나가 모자란다고 쿠폰. 어?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 식도 빠르세요. 아직도 전단지가. 내가 다 정리해줄게. 안녕하세요, 황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달의 민족 광고가 제품의 장점까지 안고 가면서도 기존 어떤 광고 갖고 있는 파급력이나 그런 효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CD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지까지도 많고 굉장히 스토리보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 네. 2차 광고는 아마 대사 양으로 치면 다른 광고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정형적인 광고의 카피로 했으면 소비자들이 아마 채널을 돌렸겠죠. 그래, 너네 잘났어. 너네 그래, 넘버원이야. 듣기 싫은 얘기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것을 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단지 영화 예고편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영화 대사처럼, 물론 거기에 약간의 위트와 비트미 다 섞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터커티브한, 말이 많은 광고인데 그게 다 대사로 처리가 되고, Where is original? 원래 주방장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의 대사로 다 샤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고 보게 되는 그런 광고였죠.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런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보다 어떤 점이 더 장점이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단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이제 런칭 때 얘기했었고 이제 2차 캠페인 얘기하셨고요. 얘기했고요. 이제 세 번째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캠페인이 2015년에 집행한 그 시내 배달 캠페인입니다. 사실 1, 2단계의 캠페인을 거치면서 다운로드 수가 몇인 줄 아세요? 1,400만? 1,000만이 안 돼서 시작해서 시작할 땐 그랬죠. 2,000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다운로드 수가 2,0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 쓰든 안 쓰든 대한민국 사람들 경제 인구면은 지금 앱을 깔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깔아놨는데 안 쓰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쓰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달의민족은 지역 기반, 골목 상권의 숨은 자그마한 그런 배달마트까지가 다 수용이 되는 앱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봤어요. 그러면 맨날 시켜먹던 데 말고 다른 데 없나? 또 더 맛있는 집 없나? 찾아보게 되는데 그 찾아보는 근거가 앱에 다 있더라는 거죠. 뭐 리뷰 수, 주문 수. 아,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배달 맛집 대동 여지도. 그래서 시내 배달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먹고 싶은 배달 맛집은 없는 건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다. 그래서 유배우가 이제 제안하는 방방곡곡의 배달 맛집 섭렵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내 배달 캠페인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짜장면 그릇 그리고 치킨 박스 이런 데 나오는 상호들이 실제로 주문수나 리뷰수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았었던 우리 동네 작은 상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브랜드라 그러면은 브랜드 슬로건, 마크와 헷갈리는데 브랜드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모든 가치 판단이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그 B급 문화, 키치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의 캐릭터 그리고 배달을 이용해서 IT를 이용해서 배달을 전 국민의 배달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정말 대표에서부터 맨 밑에 말단 직원까지가 다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컬처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제가 이 광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클라이언트한테 들었던 말이 이게 배달의 민족 다운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좋은가가 아니라 이게 우리 다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똘똘 광고가 배달의 민족 컬처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일관된 철학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의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광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달의 민족 두 차례에 걸쳐서 배달의 민족을 직접 만드신 방은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